텐트 있는 데로 한번 가겠습니다. 여기도 20분 후면 찰 것 같아. 자, 가겠습니다. 오! 와. 아, 드디어 8시 50분 만조 시간이 됐습니다. 아, 요쪽 나, 보는 요 모퉁이가 나가는 길인데, 여기서 한 20m만 도로 나가면은 바로 그냥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여기 20m가 문제인데 710 정도 되니까 물때가 이렇게 잠겨가지고 나갈 수가 없네요. 단지 이제 만조 시간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물이 서서히 빠지니까 그때는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쭉 둘러보겠습니다. 710 정도면 물이 어느 정도 차는지. 요 텐트 있는 데는 안전합니다. 저 동굴이 있는데도 710인데 만조인데 아직 안 찼습니다. 동굴이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710 정도 되니까 텐트 친 데서 동굴이 있는 데까지 왔다 갔다 왕래는 할 수 있네요. 이렇게 동굴 앞에는 텐트를 쳐도 될 것 같아요. 710 정도 되면은. 여기도 한 750 정도 되면은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. 아, 진짜 멋집니다. 절경이네, 절경. 여기 동굴 앞에는 텐트를 쳐도 될 것 같아요. 710 정도 되면. 절경이네, 절경. 여름 휴양지가 이 정도면 진짜 지상낙원입니다. 이렇게 멋진 해수욕장이 있을까요? 물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. 서해안 대부분에 뻘이 있어가지고 좀 물이 좀 혼탁한데, 여긴 모래하고 자갈이 섞여 있어가지고 정말 물이 깨끗합니다. 바닷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정말 깨끗합니다. 경관도 멋지고. 동굴 앞이라 그늘도 지고 정말 멋지네. 360도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어우, 촬영에다가 신발에 물 들어왔어요. 360도로 제가 촬영해 보겠습니다. 이야, 정말 멋집니다. 세상에, 이 정도로 물이 깨끗하니? 진짜 멋집니다. 완전 절경입니다, 절경. 정말 좋습니다. 쉬는 거는 요 동굴 앞에, 여기 거리가 한 10m 되거든요. 텐트 쳐놓은 데서 여기까지가 그 좌측에다 텐트를 쳐놓고 여기 와서 한낮엔 쉬고 수영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세상에 이런 멋진 해수욕장이 있나 할 정도로 정말 감춰진 곳이네.
아우, 시원하다. 제가 오늘 세 번째 답사로 오는 건데, 저쪽 텐트를 제가 친 쪽은 750대도 거기는 안 찰 것 같아요. 지대가 높아가지고. 아, 정말 멋지네. 710 정도 되니까 텐트 있는 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. 물이. 오, 새벽에 해루질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네. 지금 새벽 3시인데.
여기서 좌측으로 모퉁이 돌아서 20m만 가면 되거든요. 거기까지만 가면은 뭐 바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요 20m가 문제입니다. 요게 한 시간만 기다리면은 물이 빠지니까 그때서 걸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30분 있다 짐을 챙기고 그리고 한 시간 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멋지네. 아마 800이 넘어가면 물이 여기까지 찰 것 같아요. 800이 넘어가면 물이 한 이 정도는 찰 것 같은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만조 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물때가 710 정도 되니까 만조 시간에서 1시간 반만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. 물기가 타다. 진짜 멋지네 여기.